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재판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요. 변호인 측에서 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지금 주사회 재판을 하자 재판부가 얘기를 했는데 서 변호사님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저는 이게 뭐 연약한 여자 이런 표현은 좀 부적절한 거고요. 예. 다만 이게 그 고령은 맞고 이게 주사회 보통은 2, 3주에 한 번씩 재판하거든요. 예. 근데 주사회가 정말 체력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고요. 많긴 많은데. 그렇죠. 예. 근데 재판부도 또 이해가 되는 게 아마 이게 정의는 변호사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는 이게 검찰에서 조사한 사람들 조서를 다 내면 예. 여기 대해서 이게 변호사가 동의를 해버리면 정의 필요 없어요. 근데 동의를 안 하면 부득이하게 정인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낸 조서에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 부동의해버리니까 정인이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법에는 6개월 이내에 끝내라고 돼 있고 예. 따라서 이게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4명씩 지금 이게 4번 해서 하루에 해도 그래도 이게 6개월 내에 쉽지 않은데 예. 따라서 이게 횟수를 줄이면 안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6개월 넘기면 또 이게 나가야 되면 또 여론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게 그 이재용 재판 있잖아요. 부회장. 그분에게 그 사건이 한 건이고 정인이 40명 정도인데도 원래는 이게 특검에서 기소하면 3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몇 달 지났습니까? 그것도 이게 결국 6개월 다 간다고요. 따라서 이게 사건 한 건 가지고 40명 정인 가지고도 6개월 가는데 예. 대통령은 이게 그 18개 범죄 혐의에 정인이 한 수백 명 뭐 재판 표현하면 나중에 최종 조율해 봐야 되지만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지금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헌재 때도 그렇고요. 약한 여자, 연약한 여자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판사가 보기에요. 약한 여자라고 한다고 해서 봐주는 게 있습니까? 아 그건 없죠. 이게 그래서 이게 예. 약한 여자라는 거는 그런 게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남자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네 번, 다섯 번 이거는 너무 이게 강행군이고 예. 이게 피곤만한 게 아니고 하루 변호사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재판하면 이게 막 새벽까지 열몇 시간씩 이루어지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게 판사도 힘들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 게 법률 예우를 얘기를 했는데 최영표 의원 글쎄요. 저희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당하는 없죠. 걸로 없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슨 예우를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영원히 전직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지금 예. 오히려 전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법정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목이 재판관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대목인데요. 이 피고인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법정 용어는 변호사가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자, 피고인 박근혜. 그럼 이제 이름을 굳이 생략한다면 피고인 한 명이니까 재판에서 예. 뭐 여러 경우도 있습니다만 피고인은 뭐 굳이 예우를 하고 싶다면 이제 피고인께서는 뭐 자신보다 연장자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을 계속 고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부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안 고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 스스로가 예. 자 정치적인 입장입니다라고 지금 고소하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 이것을 이제 스스로 고치진 않으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법 앞에 평등하게 지금 대우받아야 함에도 대통령 예우를 주장하고 있다면 예. 아까 연약한 여성 말이죠. 재판 훨씬 많이 받은 사람이 최순실 씨, 조윤선 전 장관 예. 다 여성인데 나 여성이니까 봐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예우 주장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게 세 번째 재판이에요.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검찰 조사까지 받았으니까 그렇죠. 재판까지는 안 갔지만 예. 4명의 대통령이 이 조사받고 수사받고 재판까지 겪는 과정에 있는데 예. 대통령 예우해달라고 그 사이에 주장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 봅니다. 예. 이 표현에 여기서 좀 빠졌는데 모두의 영원한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네. 예. 일부 지지자들은 있을 수 있죠. 있죠. 변호인도 뭐 지지를 할 수 있죠. 심정적으로. 이 표현이 어떻게... 저게 저 표현이 대통령 예. 변호인은 변호인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이죠. 개인적인 과잉 충성이죠. 모두의 영원한 대통령이라 하면 국민 정서하고 많이 벗어나는 거죠. 예. 저렇게 하는 표현이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저게 더 불리하지 않느냐. 변호인은 오히려 더 냉정하게 과감하게 좀
속으로는 미안하더라도 피고인이라고 부르고 예. 대통령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니까 재판은 냉철해야 되잖아요. 예. 예. 아무리 억울한 재판이라도 재판장이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근데 저기에 모두의 영원한 대통령이니 대통령님이니 이런 식으로 자꾸 높여주고 박해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재판장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과잉 충성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변호인이 이렇게 그 저 여성과 또 전직 대통령 또 뭐 저 국민 가반수의 지지 이런 이야기들을 법정에서 하는 이유가요. 저는 과연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의심을 예.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본인이 사실 뭐 의지로 엮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재판 자체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해법, 정치적 투쟁으로 풀려는 건 뭐 이해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변호하러 놓으신 분들이 이 법리적인 해법보다는 이 같이 동조해서 뭔가 정치적인 모색을 하려는 것 듯한 그런 모습을 비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예. 뭐 여성이란 부분도 이렇게 여성이 상당히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이런 재판 계속적으로 받는다? 이 그럼에도 이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지지하지는 않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뭔가 좀 자극하려는 듯한 예. 그런 그 하나의 그 수법으로 그런 그 전략으로 좀 비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가반수의 지지로 올랐다가 바로 그 파면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참담한 심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그 국민적 정서하고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들을 해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해법에도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적 여론과는 조금 배치된다. 왜 그럴까요? 재판장에는요, 재판정에는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저 기름 털어서 당첨이 돼서 그나마 예? 아 대통령을 이렇게 지금 거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서 하루빨리 대통령이 이 어둠의 세력에서 그 어두운 골방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대통령 7차 재판에 다행히 그래도 방청권이 돼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가면서 실은 언젠가 그런 날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 힘내세요. 아유. 온다 오신다 오신다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여기로 오라고 안 불러 지금 방송을 마무리하고 이제 방청권 때문에 올라갑니다.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거기에서 고성을 하고 하는 사람은 적더라도 본인의 심리에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거고요. 성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언제 수면을 받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절대로 모든 것을 갖다 부인하고 정치범과 양심체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재판정에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 어떤 형태로든 지지하는 사람들은 수감 생활을 견디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지요. 처음에는 이제 인간이 힘들 때는 갈등이 있을 때예요. 갈등이 없으면 그때부터 힘든 게 없어요. 그 이유까지 저희가 정치과 전문의에게 물어봤는데 실제 법정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입장하는데 방청객들이 일어서서 기립을 해서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 저기 저도 이게 재판 가보면 예. 계속 줄이 쭉 서 있어요. 2층에. 그래서 이게 방청객 받으려고 방청권 예. 줄 서 있는데 보통 이게 재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판사님이 들어올 때는 전부 이게 일어나서 서로 이게 절을 하고 앉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들어올 때 원래 일어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할 때 전부 이게 일어서는 거고요. 아마 이게 방청객 중에 어제 그 노승일 부장 어제 방송 같이 하면서 예. 보니까 본인 편은 한 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대부분에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마 지지하는 예. 이런 분들에게 그 방청객으로 들어와 있는데 뭐 그냥 조용히 방청하고 이런 건 좋은데요. 예.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이게 그 고성을 한다거나 또 이게 재판을 방해하면요. 다 이게 법정 모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조심하고 자제해야 됩니다.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최영일 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네. 거하고 법정 안의 분위기 내부의 공기는 다른 거 다른 세상이죠. 네. 저는 그게 다른 세상이라는 반증이 자 박 전 대통령이 나가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눈길을 주고 환한 미소를 보이고 심지어 이제 손을 흔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통령 시절의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정에서 패턴화돼 있다. 그러면 재판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재판 내용이 상식적으로 중요한 건데 당사자인 피고 본인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연필로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행동을 가장 많이 할 때가 학창시절인데 예. 선생님이 강단에서는 국영수, 역사, 사회, 뭐 자연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세계에 다른 세계에 몰입하기 위해서 낙서를 하면서 자신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죠. 예. 이런 행동하고 매우 유사한데 근데 문제는 국영수 공부 포기할 수 있죠, 학생이. 그런데 이 재판은 본인의 재판이란 말이에요. 예. 이 결정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 나는 무죄 석방이냐 형이 얼마나 내려질 것이냐 매우 중요한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건 너무 좀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박 전 대통령이 좀 자신의 세계에 너무 빠져들었는데 예. 법정에서 지지자들의 분위기도 문제에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예.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현직 대통령 같다는 얘기도 나온대요. 실제 법정에서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세레모니형 인간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인데 예. 지금 국정농단 때부터 탄핵 재판 때부터 지금 법원 재판 때까지 하나로 쭉 이어오는 맥락이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니까 국정농단도 측근한테 의존하고 그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도 논리적으로 저는 했으면은 최소한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저렇게 탄핵 가결은 안 시켰다고 봐요. 상당한 논란거리가 있었을 텐데 예. 탄핵 재판 전날 5단 케이크 준비했다잖아요. 기각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도 그게 연장선상이 아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저 엄마 부대나 저런 분들 변호사나 저분들이 하는 게 신기루라고 생각해요. 신기루라고. 진짜 본 모습은 아니다.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보이는 신기루 오아시스라고 눈의 착각이라고 보고 진짜 본연의 거를 집중하고 뭘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생각해야 되는데 예. 저 재판에 빠져버려 자기 지지하는 사람에 빠져버리면 정말 볼 거를 못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나는 박해받고 있다 억울하다 예. 내가 무슨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그 대책이 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